써봐. 이 더러운 기분은 뭐지? 백! 맞아. 조인성의 제이. 자판의 제이. 맞아. 오늘은 조인성과 자판이 사귄 지 100일 되는 날이었어.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그래, 아직 15분이 남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디 가? 손님, 죄송합니다만 영업시간 끝났는데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빨리 쉬어. 많이 피곤하지? 자판! 늦었지만 1차라도 쏴! 내 빈대 인생 이런 오점을 남길 순 없어.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 죽고 싶어 진짜? 무슨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난리야! 뭘 쏴 쏘긴! 끝까지 오리발 작전으로 나오시겠다. 네가 인성이 같은 봉잡은 게 다 누구 때문이야? 사귄 지 100일 됐으면 당연히 한턱 쏴야지! 뭐? 백일? 이대로 끝나면 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제발! 쏴! 제발! 제발! 쏴! 제발 쏴! 쏴야 해! 내가 미쳤지. 어떻게 이런 날을 까먹고. 갑자기 손님들 너무 많이. 아니야. 뭐 들어가서 빨리 쉬어. 많이 피곤하지? 그만둔다고? 예, 죄송해요. 당분간 좀 쉬려고요. 아이, 진짜 딴 데로 가려는 게 아니고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일하고 싶으면 또 다시 와. 예. 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나한테 더 중요한 건 인성이야. 인성아 나야. 혹시 이따가 시간 있니? 동근이 형 왜 이러고 있어? 밥도 안 먹고. 그래, 점심 메뉴 회덮밥이야. 어서 가서 먹어. 안 먹어? 왜 그래? 왜 그러기는, 인성이 경님이 100일이라는 와와 왕건이를 놓쳤으니 속 타서 그러는 거 아니야.